미국 정부, 아, 미국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벌써 샨샤댐 붕괴 모의 실험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랬죠, 제가. 이제 샨샤댐을 문을 열었죠. 열면 안 되는데 열어서 자기네가 붕괴될까 봐 열어서 홍수가 지금 극심하게 나고 있어요. 제가 아마 샨샤댐을 열게 될 거라 그랬는데 벌써 열었네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. 이제. 그러니까 문제 거리를 크게 만드는 거야. 돈을 절약, 돈을 아끼고 하자고 자연을 다 망쳐놓고 이제 사람들만 죽게 생겼어요.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. 왜냐면 홍수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지금 여름도 안 왔잖아요. 이제 시작이에요. 근데 7월달, 8월달, 9월달까지 비가 올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? 산사댐 한번 보자고요. 또열 건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 다 끝이 난 건지 이제 문 열고 이런 게 제가 샤프를 좀 많이 했어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자연을 세상에. 샨샤댐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. 이 사람들은 꼭 나오네요, 그죠? 이거는 시진핑. 시진핑이 킹 오브 소울스도 나올 때도 있고, 이럴 때 나올 때도 있고, 이렇더라고요, 보니까. 샨샤댐 하기만 하면 이거 나오죠. 보세요. 제가 그냥 메이크업 스토리 하는 건가. 아이고. 샨샤댐 돌아가시게 생겼구만. 이거 봐요, 이거. 죽었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. 커다란, 진짜, 진짜 커다란. 샨샤댐은 끝났어요.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붙들고 저렇게 두고 보자고요. 언제까지 저렇게 붙들고 있을지. 아직까지 붕괴되고 이러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. 아직은. 그렇지만 샨샤댐에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건 끝났어요. 이미. 문제만 만들어 놓은 거야. 문제만 지금은. 비밀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. 사람들한테. 그거를. 계속 나오죠. 하이 프리스테스가. 하이 프리스테스는 항상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 제일 가장 강한 뜻이 그거예요. 개인 리딩을 제가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설명할 때 경고예요, 경고. 하나에. 주의하라는 거예요, 주의. 그리고 중국 정부들 정말 관리 요원들 정말 거짓말쟁이들이에요. 이거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쉬쉬쉬쉬 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그랬죠. 샨샤댐 읽었을 때 뭐라 그랬나요? 자기네가 원하던 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후회를 너무 크게 하고 있어요. 이거 하지 말 걸. 일거리가 더 커진 거예요.
누군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벌써 만들어 놓은 댐이기 때문에. 그리고 댐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, 이제.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유지를 하느냐? 자꾸 홍수를 내는 거예요. 문을 열어서 홍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, 이제.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. 샨샤댐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, 그,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, 억명이라도 죽여야 된다,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반드시 그래요. 그럴 확률이 98%예요. 그리고, 사람이 죽는 것과 별로 관심이 없어요, 이 사람들은. 그냥 무조건 자기네 나라 체면만 유지하면 돼요. 정부가 하는 짓이. 그러니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도 큰 적이 없어요. 아, 돈을 엄청 쓰게 돼요, 돈을.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.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. 돈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. 역시 스촨성과 똑같이 나왔죠. 자기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생겨버린 거예요. 생각지 않았던 결과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무성한 소문만 생기지만 문제는 그거예요, 이 사람들은. 무슨 일을 해결을 할때 항상 왜 미국식 표현에 카펫 밑에다가 다 쓸어놓는다고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. 먼지를 막 쓸고 그러면은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카펫 밑으로 다 밀어놓는 거야. 그냥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. 땜빵 그냥 반창고만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야. 그리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게 돼요. 산사댐을 잠시도 마음을 못 놓는 거죠.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계속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돼요. 끝이에요. 답이 안 보여요. 샨샤댐은 끝이에요. 끝이고, 지금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생이 더 생기게 돼요, 앞으로. 돈은 돈대로,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야, 이제, 샨샤댐이. 어떻게 할지 몰라요, 중국이.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 보이잖아요. 됐대요. 끝났어요. 근데, 붕괴가 되면은 타워 카드가 보여야 돼요. 근데 그게 안 보였거든요. 그렇지만 펑션은 끝났어요. 그 기능 자체가 끝난 댐을 이제 중국이 언제까지 붙들고 늘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. 여기까지 센서댐 업데이트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